미안해. 한편 유진 씨와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리허설에 한창인 박원숙 씨. 야, 너 시민이나 지금 내가 그 화병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그냥 강아지 새끼 예방 사라지는 공개야 지금. 무더운 날씨 탓에 촬영장 한편에선 땀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촬영에 앞서 땀을 식히고 있는 박원숙 씨에게 다가온 유진 씨. 정말 잘하시네요. 마지막 촬영까지 실감나는 연기로 스태프들을 감탄하게 한 박원숙 씨. 기노애락을 함께했던 지난 6개월 여간의 시간들, 그 고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제일 기억나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구 것 같아요? 유진이도 그렇게 두들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하고 많이 해가지고 최원영이하고 참 정이 많아요. 아, 이제 우리 남해 놀러 오세요. 아, 놀러 가야겠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거기에 많이 가 있으려고요. 이별의 아쉬움에 박원순 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유진 씨. 작별 인사를 전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음 약한 유진 씨,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요. 작품 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따뜻한 드라마를 또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회를 앞두고 사고를 당한 기정진 씨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안개 속에 휩싸인 유진 씨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 9시 55분 그 놀라운 결말이 공개됩니다.